안녕하세요. 최상병 사망사고 재보공작 관련해서 세 번째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강릉 출신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두 번의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 관계자와 JTBC가 유착된 재보공작을 규탄한 바가 있습니다. 재보공작의 중심에는 김규현 변호사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지적했듯이 김규현 변호사는 민주당 김광진 전 의원의 보좌관 출신으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변호인이었으며 지난 총선 당시 민주당 서대문구 경선에 참여한 인물입니다. 소위 해병대 단톡방에 참여한 인사들끼리 나누었던 허세나 혹은 술자리, 방담 수준의 대화를 대통령실의 구명 로비라는 거대한 로비로 거대한 음모로 확대시킨 장본인이 바로 김규현 변호사입니다. 김규현 변호사는 박종훈 대령의 변호인입니다. 동시에 지난 6월 25일 JTBC에 단톡방 내용을 왜곡하여 전달한 제보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6월 26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하여 최혜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은 만나게 돼 있다고 평론가 노릇을 했습니다. 사건의 당사자나 다름없는 소송 대리인이 제보자와 평론가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며 마치 제3자처럼 행세하여 의혹을 일파만파로 키웠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김규현 변호사가 감추고 싶어했던 통화 녹음 녹취록을 공개하겠습니다. 2024년 3월 4일 김규현 변호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이자 해병대 단톡방 멤버인 이종호 씨와 공천 문제를 상의합니다. 이종호 씨가 이번에 왜 공천 안 주디? 너는 하고 라고 묻자 김규현 변호사는 공천이요? 그게 뭐 그렇게 쉽습니까? 라고 답합니다. 이에 이종호가 너 이번에 국회의원 한다며? 라고 묻자 김규현 변호사가 시도를 이리저리 알아봤는데 이번엔 전 쉽지 않지 않을까 싶네요 라고 답합니다. 이어서 이종호 씨가 네가 파란색으로 가려고 그러니까 그렇지 빨간색으로 갔으면 내가 좀 나섰을 텐데 라고 허세를 보냅니다. 그러자 김기현 변호사는 원래 파란 출신인데 빨간에서 받아주겠습니까 라고 답을 합니다. 여기에서 파란색은 더불어민주당, 빨간색은 국민의힘을 뜻하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어서 이종호 씨가 왜 안 받아주냐라고 묻자 김규현 변호사는 그리고 제가 원래 그쪽인데 여기를 버리고 어떻게 가요라고 답합니다. 이 통화가 이루어진 2024년 3월 4일은 김규현 변호사가 민주당 공천 시청을 했던 서대문구 앞 경선 결과가 발표나기 전으로 경선 진행 중이었습니다. 대화 내용에서 김규현 변호사의 강한 민주당 지지 성향과 국회의원 출마 의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김규현 변호사가 자신의 녹음 파일을 언론에 전달하면서 유독 공천 관련 부분은 인용하지 말아달라고 당부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김규현 변호사가 왜 언론에 이와 같은 당부를 했겠습니까? 자신의 정치적 욕망이 밖으로 알려지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또 다른 녹취록 역시 확보했습니다. 언론에 사업가 A씨로 알려진 분과 김규현 변호사가 지난 7월 3일 통화한 내용입니다. 사업가 A씨는 해병대 단톡방 멤버 5명 중 한 분입니다. 7월 3일은 제가 기자회견을 통해 김규현 변호사의 실체를 폭로한 날입니다. 두 사람이 대화를 보면 우선 김규현 변호사는 권성동이 역공식으로 이걸 공작해버렸다며 저를 공격했습니다. 이에 사업가 A씨는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을 거론하며 모르고 막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 그냥 개싸임일 것 같아서 반박도 안 하는 거야 라며 김규현 변호사에게 불편한 심경을 토로합니다. 아울러 사업가 A씨는 그 정도 급시 아닌 거야.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라며 단톡방 멤버들이 구명 로비를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사업과 일시 입장을 정리하면 자신들이 정치적 쟁점이 되는 것을 부담스러워했고 특히 좌파 언론에 대한 불신이 있었으며 마지막으로 구명 로비 가능성을 부인한 것입니다. 이제 제가 김기현 변호사에게 묻겠습니다. 그렇게 녹취록을 방송사에 전달하기 좋아하는 분께서 왜 A씨와 사업가 A씨와의 통화는 감춰두었습니까?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까? 이처럼 김기현 변호사는 본인 스스로 여러 사람과 통화하면서 유리하다 싶은 것은 제보하고 불리하다 싶은 것은 은폐했습니다. 이것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하는 법조인의 자세인지 따지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해병대 단톡방의 또 다른 참여자인 송호정 씨가 언론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여기서 송호정 씨는 구명 로비는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단톡방에 대해서도 황당무계할 정도로 심하게 왜곡되고 부풀려진 상태인데 진상은 너무나 간단하고 초라합니다. 해병대 선후배 간 나는 며칠간의 대화방이었고 후배의 사적인 몇 번의 통화라고 말했습니다. 김기현 변호사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해병대 단톡방 참여자 5명 중 구명 로비 의혹을 제기한 사람은 김기현 변호사 혼자뿐입니다. 한 달 가까이 대한민국을 들썩하게 했던 해병대 단톡방에서 시작된 구명 로비 의혹은 아무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기에는 최상병 사건을 왜 이러지? 뭐 이 틈 튀나? 뭘 튀죠? 오히려 여기에는 최상병 사건을 정쟁화해보려는 김기현 변호사와 김 변호사와 함께 제보 공작의 공범이 되었던 JTBC와 이 제보 공작을 탄핵의 불쏘시개로 만들어버리는 더불어민주당이 있었을 뿐입니다. 소위 해병대 단톡방의 실체는 공허했지만 이를 둘러싼 정략적 의도는 사악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이처럼 실체가 없는 음모론에 민주당이 관여했는지 여부입니다. 지난 6월 21일 민주당 의원들은 최상병 특검 입법 청문회장에서 임성근 전 사단장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공범 이종호 씨를 아느냐고 거듭 물었습니다. 해병대 단톡방에 대한 정보 전달이 없이는 불가능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번 제보 공작 사건이 민주당과 연결되어 있을 것이라고 강력하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의심이 사실이라면 정치적 사기로 탄핵을 획책하려는 사기 탄핵 게이트가 되는 것입니다. 민주당과 JTBC가 제기한 의혹은 공허하게 끝났습니다. 이제 의혹을 제기한 자가 의혹을 받을 차례입니다. 국정조사를 비롯한 진상규명 작업이 필요합니다. 차기 국민의힘 당대표의 제1 책무입니다.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